바닥이 그냥 냉골인데. 그냥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가 했는데요. 엄청 잘생겼죠. 남편분이신 거예요? 남편이 집에 오시기는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아예 안 온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저희 오빠 저 보러 많이 와요. 먹을 것도 많이 많이 사줘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남편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인 듯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손 다치신 거예요, 이거? 이거요. 어릴 때 다친 거고요. 이거는 저 이거 호미질 이렇게 하다가 찍혔어요. 아니, 시어머님이 때린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때리시긴 때리신 거네. 아니에요. 제가 일을 잘하면 돼요. 계속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쌌던 미옥 씨. 게다가 이후 그녀가 실종되면서 관련 조사는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워낙 혹독했던 시집살이. 그만큼 그녀의 실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또한 분분합니다. 네, 그 가출은 가출일 거야. 네? 아무리 봐봐도 그걸 참아. 도망가지. 소문은 많아요. 뭐 그 집 시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나중에 하도 안 찾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집 뒷마당 타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 때려도 너무 때렸다니까. 그럼 과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실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이제 싫다고 나가네요. 왜 여기서 찾으고? 아, 저기 잠시만. 그 여기 며느리분 맞으시죠? 미옥 씨가. 며느리는 무슨 개뿔 며느리. 나게 받아들인 적 없어? 저희가 동네에 물어보니까 뭐 폭행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폭행은 무슨 개뿔 폭행. 아, 걔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저지르는데 아, 가르쳐야지. 그럼 안 가르쳐? 걔가 지가 지대로 여기 있으려면은 일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왜 귀찮게 자꾸 그래. 그저 좀 엄하게 일을 가르쳤을 뿐이라는 시어머니. 아, 그 아닌 말로 우리 아들 내미가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 그 어디서 굴러다니든 어? 지가 우리 아들 내미가 말을 하고 데려왔는데 내가 열불이 안 터져? 아, 그 혼수선 두처럼을 해와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한데 그 맨몸대기로 알몸대기 키워가지고 농사 일을 지대로죠. 집안을 지대로 해. 그 주제 파악을 못하고 기어나가 꼴값을 떨어. 아유, 내가 아주 콧구멍이 아주 두 개라도 아주 숨을 쉬고 산다 아주. 아유. 아, 저기 할말 없다니까. 나는 걔는 내가 집에 나가서. 그녀는 며느리가 가출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옥 씨의 남편 박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다 잘 부족한 탓이죠. 아무리 싫어하셔도 우리 같이 살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부부 갈등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자신이 집에 갈 때마다 아내는 매번 잘 지내고 있다고 했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김할머니의 의심과 달리 최근 생업까지 포기한 채 아내를 찾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지금 미국에 찾으러 갔다. 남들은요. 우리 미국이 보고 모자랐다 어쩌다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할머니요? 할머니보다 제가 더 지금 신나네요. 제가요? 우리 미옥이 꼭 찾을 거예요. 찾아서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 겁니다.